지금 블루스크린에 해당되는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. 자, 블루스크린은 왜 나올까? 블루스크린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 트러블입니다. 소프트웨어 트러블인지 하드웨어 트러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헬멧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최신 버전을 만들어서 최대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USB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싱 채널에 완전히 다 날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포맷을 하면 그래도 뜬다 그러면 하드웨어겠죠. 뻔한 얘기를 한다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뻔한 거 맞습니다. 그리고 그걸로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.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들 모두 다 설치하시지 말고 한두 개 정도만 설치를 해서 실사용을 해보시면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확실히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드라이버 최신 버전 FM입니다. 하드웨어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가정집에선 고치시기 굉장히 힘드세요. 못 고치신다고 봐야 됩니다. 아, 새끼 또 왔어 이씨. 여기로 맞으려고 이씨. 자, 그래서 요거를 한두 개 정도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셔라. 프로그램 한두 개 때문에 블루스크린 뜨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. 한두 개씩 해서 안 뜬다 그러면 또 한두 개 한두 개?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드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블루스크린이 떠요. 만약에 복사를 합니다. 인터넷 창에다가 이게 막 해서 유튜브 무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이제 뭐 최신 뭐를 하라고 하잖아요. 다시 시작한다. 이거 거의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. 얘는 2번으로 해서 나오는 게 모수를 막 몇 개를 이렇게 모아요. 나오는 게 다 다르겠죠. 3개, 5개 이렇게 모으세요. 모으면 뭐 겹치는 구간이 나옵니다.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웬만해선 고쳐져요. 그래도 안 된다. 근처 컴퓨터 가게 가셔야 돼요. 컴퓨터 가게 가면 요거 다 똑같이 합니다. 모아서 가면 최대한 소수리가 빠르게 끝난다. 이렇게 해서 블루스크린을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시 방송을